자, 고정돼 해놓고 오늘 좀 진도 나갑시다. 27페이지. 김영월 금강장보살가 보장보살가 연하장보살가 특장보살가 일장보살가 소리야장보살가 무구월장보살가 일체국토보현장엄장보살가 비로자나지장보살가 묘득장보살가 전단득장보살가 같이 읽으세요. 우리 어른스님께서 조금 한문 좀 떠듬떠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달아놨어요? 음을 다 달아놨죠? 그 음마저 안 읽으면 다음 생에 벙어리 된다, 벙어리. 예? 가장 거룩하게 해야 돼. 이렇게 그 친절하시게 당신이 50년, 60년 지금 중노로도 하시면서 그 우리한테 남겨주신 어른이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저것이 이제 한문 짧은 사람들 이거 못 읽는다. 이거 한글 없으면. 그죠? 묘득장보살가 전당득장보살가 하득장보살가 구소마득장보살가 우발라하득장보살가 전득장보살 복득장보살가 무예청정지득장보살가 공득장보살가 나라연득장보살가 무구장보 이구장보살가 종종변제장엄장보살가 대광명망장보살가 정위득광명왕장보살 금장엄대공덕 광명왕장보살가 일체상장엄정득장보살가 건강염덕상장엄장보살 광명염장보살가 성수왕광조장보살 흑옥무예지장보살가 묘원무예장보살가 다라니 공덕지일체중생원장보살가 해장엄장보 수미덕장보살가 정일체공덕장보살가 열애장보살가 불덕장보살가 해탈월장보살이라. 자, 돌아가세요. 그들의 이름은 금강장보살가. 자, 우리가 6회차 설법주가 누굽니까? 금강장보살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보살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되겠죠. 예?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금고처럼 단단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읽어본 열애장이 있었죠. 그 부처님께서 그 갈무리된 창고 안에 있으면 뭡니까? 열애가 있으면은 열애장, 옷을 여면은 옷장, 신발 여면은 신발장,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뭘 하나 이제 그 속에 갈무리돼가 있대요. 여기는 금강장이니까 이 창고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꽉 차가 있다니 그죠? 예. 1회차 설법주는 누구? 보현보살. 보현보살. 큰일 가지 말고 일러보세요. 아이칸택 하면서. 2회차는? 그렇지. 문수보살. 3회차는? 법회보살. 4회차? 공덕님보살. 5회차? 금강당보살. 그죠? 10회향을 설할 때는 금강당이라고 하는 거, 당은 뭐죠? 우리 절에 가면은 당간지주가 있죠? 그 계불대하고 당간지주는 다르죠? 당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깃발을 이 줄기 간자 그죠? 저 꼭대기에다가 굽기 개양이라 하죠. 높이 이렇게 단다고 그죠? 매달 개자. 개양대 하듯이 당간지주, 당간지주를 깃발을 높이 이제 기치를 이렇게 저 높이 깃발을 달아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보라고 이 말이죠. 아, 그럼 금강당보살 했을 때는 널리 널리
영원한 시간도록 공간적으로 조금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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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들까지 향시켜서 이 불법의 언덕을 입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 금강당보살이 십향품까지 설하고 그 십지품은 누굽니까? 금강장보살. 그다음 이세간품은 보현보살. 그렇지 보현보살 세존 뭐 이렇게 나오죠. 8회차 이세간품은 보현보살. 예, 보현보살이죠. 9회차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53 선지식이라고 우리 흔히 일컬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근본법회와 지말법회가 이루어져서 그 법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강장보살이 제일 앞에 나왔으면은 누가 설법하겠어요? 금강장보살이 반장입니다. 반장. 예? 육반 반장이 이제 누구예요? 금강장보살. 천상 설법이 몇 번 있었죠? 네 번. 도리 야마 도솔 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지천. 도솔천이 해양품이죠. 도솔이란 말을 해인사 도솔암이 있고 도솔천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지족암이라 하죠. 그죠? 만족할 줄 안다 이게. 그죠? 소욕 지족. 에? 미래에 대한 더 이상 부품한 그런 가대망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소욕이라 하면은 현재의 현실에서 충실할 줄 아는 것을 지족이라 하죠. 자기 만족할 줄 알면은 남에게 어떻게 해요? 난 이만하면 됐다라고 베풀어 주죠. 만족할 줄 불만족 있는 사람들 어때요? 남의 것까지 훔쳐가지고 다 짓고 하죠. 어제 우리 그 메이웨더하고 누구죠? 맥가 에? 맥그리거. 그 막걸리가 막 그는 막걸리를 많이 먹었는지 막걸린다 이거야. 예, 맥걸리가 둘이 해가지고 한 놈이 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천억을 버리고 한 사람은 380억을 버렸죠. 그냥 눈 감고 한 방만 눈티 터져도 1억, 주디가 터져도 1억, 팔마 이렇게 휘져가지고 안 맞아도 1억, 한 번째 뭐 1억이 아니고 뭐 10억씩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10회전 했으니까 천억이면 1회전에 몇 억씩이고 100억씩이야 100억. 와이고야 나 이게 중 안 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이웨더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뭐 좀 다치더라도 인파이팅을 좋아해요. 인파이팅. 전에 했던 그 파키아오 필리핀 복싱 선수 파키아오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간센보살님 같은 분이거든. 메이웨더 그거는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생겼잖아. 김정은처럼 아주 싸가지 없이 생겼잖아. 걔는 절대 지는 법이 없으니까 50전 50승 무표로 이제 은퇴했죠. 그게 이제 진 거라 그렇게 뛰면 그래 하면 안 되고 돈만 벌려고 그러면 얍사바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게 그놈 때문에 도노돈수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여튼 제가 어제 그 메이웨더하고 전에 파키아오하고 둘이 했는데 여러분들 누구 편 들었어요? 파키아오 편 들었어요? 아무 편도 안 들었어요? 파키아오는 이 시대의 간센보살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친구 누구죠? 미국에 있던 죽은 사람 잡스 스티븐 잡스라고 스티븐 잡스. 예. 그 파케아오가 처음에 미국에서 16살 때 복싱 데뷔할 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할 때 20달러인가 한 2-3만 원 받고 링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눈티 반티 되고 코피 터지고 어린아이가 막 빽다구밖에 안 남았나 애가 그렇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20달러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올라가서 50달러 버리고 100달러 버리고 1000달러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한 번에 이제 챔피언전 할 때 파케아오가 필리핀에서 지금 상원 국회의원 하고 있죠. 나중에 아마 대통령 하겠죠. 필리핀 그 챔피언 하면서 192억 우리 돈으로 192억을 한번 파이트머니를 받고 그걸 한 푼도 자기가 안 쓰고 필리핀 홍수 수해 났을 때 다 기부 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메이웨더하고 또 한 판 해가지고 천억을 벌여가지고 500억을 기부를 했죠. 저번에 파케아오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500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인생이 열린다면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리고 또 뭐 다 쓸 수 없고 또 가지고 있어야 또 다른 데 베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중들이 우리가 환경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는 안 해도 괜찮아. 설명하고 이 시대 정보 베풀어야 될 환경을 해야 될 뭐라 해서 약간 필수 반드시 공부해야 돼. 지 하기 싫다고 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서 금강장보살. 그러니까 뭐 금강장보살이라고 했을 때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이런 허공에 얼마나 별도 있고 많은 것이 갈무리 되어 있습니까? 땅속에 얼마나 소중한 보물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정말 속에 간직한 게 많다고 하면은 십지보살이라고 봐야 되죠. 무진장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떡 열어봤을 때 뭐 똥쿨레 냄새나 난다든지, 그죠? 지저분하게 구더기 냄새 난다든지 썩은 냄새 가지고 이제 맛이 가버리면 안 되겠죠. 확 속을 따집어 봤을 때 금강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장 보살을 앞에 법문을 이렇게 설법주를 탁 내세우는 것은 이 십지 법문은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찬란하고도 아름답고 세상에 그 무엇 가치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진실이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통해서 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찬탄하는 대목이 바로 금강장보살이고, 이것이 땅바닥이나 아무데나 설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디서? 타화 자재천, 욕계 중에서도 제일 높은 타화천에서, 그죠? 타자재천에서 설해지고 설법주도 수송하고 장소도 수송하고 설법 내용도 수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뒤에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게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보장보살, 뭐 보배로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화장, 그죠? 연화장이 뜻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절대 물들지 않는 묘하다 이거예요. 묘정이라고 금강능경에 이렇게 나오죠. 청정보다가 더 뛰어난 단계는 뭐랍니까? 묘정이라 하죠. 청정은 물이 맑다든지 허공이 맑다든지 이런데, 맑은 데 있어서 맑은 것을 청정이라 하면, 절대 청정이라 한다면 묘정은 어떻습니까? 추죽고 냄새나고 수채구형 같은데, 아주 똥물 같은데 있더라도 능히 꽃을 피우고, 바글바글 끓는 가마솥에도 연꽃을 피울 수 있는, 드글드글 끓는 번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그죠? 이런 것들이 연꽃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 들어 많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케아우처럼, 그죠? 눈티 반티 되도록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매 맞아가면서 버린 돈 어떻습니까? 가감히 남들 위해서 쓰는 거죠. 박찬호도 전에 한창 돈 많이 벌 때나 공 한 개 던지면 5천만이야. 500만인가 5천만인가. 공 100개만 던지면 막 몇 억씩 들어와, 몇 억씩. 그것이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자기의, 박지성이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거의 십지보살의 반열이라고 봐야 돼요. 그 많은 것을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표가 나요. 운동할 때 가만히 쳐다보면 악독하게 남 머리나 까고 막 초트뼈나 태클이나 엮고 잡아 당기고 쥐 뜯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로 팔자가 안 펴. 천수경을 하든지 만수경을 하든 그런 사람도 있어. 누군지 짐작이까지요. 그 악업장인데. 그런데 박지수인을 보면 정정당당해. 힘이 딸리면 딸린데 이를 악을 물고라도 해가지고 사람 뒤에서 태클 건다든지 안 보인 데서 깐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필드에서 딱 나섰을 때 인생, 자기 인생의 거기에서는 거룩해야 되거든. 중도 환경 앞에서는 치열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밥 먹을 때는 몰라도 밥 먹을 때는 양보해도 경전 앞에서 이런 데는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 이게 우리의 실제 상황이거든.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물러나는 거 안 되는 것처럼 중도의 경전 앞이라든지 수행 앞에 참선한 데 이런 데서는 물러나서는 그 타협해서는 안 되지. 예. 그 뭐 누구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자기의 망상하고 뭐 앵간하면 좀 쉬자 뭐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눈이 빠지도록, 그러니까 눈 빠진 거 못 봤으니까 눈이 빠지도록 해야 돼요.
자, 득장보살. 뭐 그다음에 이 득장 연하 득장이라는데 십지경에 천친보살이 십지론을 닿는 데 득자를 큰 득자를 수성할 성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수성하다는 거예요. 수성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눈높이에 맞춘다 이 말씀입니다. 수성하다 말은 아, 이 집이 참 맛있는데 아나 어린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입에 맞잖아요. 그럼 그 맛이 수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안경쯤 이렇게 했는 분들은 남은 집 음식점에 가서 맛없으면 맛없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참 특이하네요. 이 먹으면 이제 뭐 오바이트 할 정도로 되게 맛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참 신기하네요. 이러고 이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러면 맛이 참 불가사의하네요. 예. 자, 일장보살. 일장보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월장보살이 나와야 되겠죠? 소리아란 말이 월장이란 말입니다. 낮이신 밤을 밝히고 낮을 밝히고 또 무구월장, 때꾸중물이 없는 그 환한 달빛. 그 뭡니까? 설중송백은 유청청하고 눈 내린 솔밭길은 더욱더 푸르러 보이고 여름에 그냥 솔밭길 보다가 하얀 눈 내린 겨울 솔밭길이 더 푸르러 보여요. 설중송백이 유청청하고 오라 임중에는 미인내라. 그 파랗게 그냥 겨울에 하얀 눈 내리는데 거기다 달빛이 쏟아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라 임중에 달빛 내리는 숲 소나무 숲길을 미인내라. 아름다운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요. 딱 중 아니에요, 중. 송을 교감이라 저 하늘의 달빛이 부처님의 달빛이 소나무처럼 아주 그냥 추상같이 그냥 이 가사 있고 장삼 있고 삭발하고 한 시대 이 말법 시대 우리는 어쩌면 정법 시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차도 좋고 웽 하고 몰고 다니고 그리고 큰 스님 되고 싶으면 어때요? KTX 타면 큰 차 타고 다니면 큰 스님 바로 돼버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일체 국토에 모든 국토에 어짜는 전치사죠. 보현 널리 나타나는 장엄을 갈무리한 보살과 비로자나의 지혜를 갈무리한 보살과 이제 엔간히 말 딸렸다 싶으면 이제 비로자나 등장시키는 거예요. 비로자나는 뭡니까? 강명 변조에 그죠? 강명이 비춰서 두루하지 아니한 데가 없다.